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주역이라는 그 좀 험한 산의 두 번째 이제 등반 일정입니다. 전 시간에 뭐 이제 교재가 좀 망가지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둘다 보니까 막 좌충우돌 헤매서 죄송합니다. 대개 이제 받으셨죠? 그 제가 이제 한다고 한 거는 주역 3가회라고 했는데 주역 3가회가 절판이고 또 그 앞에 그 소개글 같은 거는 주역 3가회하고 제가 좀 소개할 게 달라서 제 글을 앞에 이제 붙이고 뒤에 내용은 주역 3가회를 또 굉장히 번쇄하게 막 많아요 페이지가 그래서 줄여버려서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주역 3가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 전 시간에 이제 그 상명점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연을 조금 해드리죠. 우리가 이제 누가 그 미래를 알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물었을 때 이제 상학은 그렇고 명학 같은 데서는 그 일이 뭐 예를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어떤 사업을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겠죠. 너는 나무가 중심이 되는 사주다. 그러니까 나무와 관계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사업을 찾다 보니까 사업이 나왔는데 둘다 나무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면 어떡할까요? 둘다 나무하고 관계된 사업이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뭐 사주는 오행이 바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고할 길이 있어요. 뭐냐? 오행이니까 나무와 관계된 방위가 되게 동쪽입니다. 대개 오행이라는 거는 우리 그 삶의 전반을 다 이제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범주가 되죠. 목화 토 금수가 나무는 목은 동방 그렇죠. 쇠는 서방, 불은 남방, 그 다음에 물은 북방, 중앙은 오행이 토입니다. 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맛도 그렇게 되고 뭐 오장도 다 그렇게 됩니다. 오장도 신장은 수에 해당하죠. 폐는 금에 해당합니다. 심장은 화에 해당하고 간장은 목에 해당하고 위장이 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도 뭐 그런 이론을 펴는 분들이 많죠. 오행 상생 상극에 의해서 어디 신장이 나빠지면 수생 목이니까 간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간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신장을 보하면 간도 좋아진다. 이런 어떤 그런 한의학의 그 원리도 이제 도출이 되고 합니다. 맛도 다 그렇게 되죠. 오행. 짠맛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단맛. 단맛이 토입니다. 위장의 토라고 하죠. 뭐 매운맛은 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매운맛입니다. 그 짠맛은 신, 수에 해당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오행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이 오행이니까 동쪽에 있는 업체 같은 걸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충고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또 동쪽에 두 개가 나오면 어떡하죠? 또 동쪽에 두 개야. 그럼 어떡하나요? 그럼 이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수가 있어요. 번지수가 있어요, 이제. 번지수가 이제 그 대개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입니다. 16, 27, 38, 49, 50. 그러니까 번지수가 끄트머리 자를 본다든지 뭐 합산한 것이 뭐 그 38목이니까 3이나 8이 된 그쪽으로 가라. 그런데 그게 없다든지 똑같이 또 그게 나오면 어떡하죠?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사주가 이제 그 대개 그렇게 볼 때 사주의 한계가 그겁니다. 대개 인생의 큰 굴곡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선은 지금은 사업을 할 때다. 내가 해도 지금 말하자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차도 괜찮은데 도로 상황과 딱 맞아서 말하자면 탄탄대로가 뻗어 있다. 포장도로의 고속도로가. 지금은 사업을 벌려도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향으로 뭔가 움직이면은 성공 확률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게죠. 그건 물론 운명론,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운명론이면은 완전히 결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결정되어 있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와 도로사정이 결정됐다. 그러면 운전자의 자세에 의해서 도로 사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렇죠? 어떤 도로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다르고 그런 운전자의 자세가 또 다르죠. 결과를 내는 것이
결정론은 아니에요. 완전히 운전자의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해라. 근데 꼭 성공한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라, 어떤 종류를 하라까지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딱 태길이 됐을 때 어떤 걸 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사주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그때 이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상황 양자태길 갈림길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태길할 때 점이 동원이 됩니다. 점이 동원이 되는 게 바로 주역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일을 하면 좋으냐 나쁘냐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양자태길의 기로. 우리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는 기로의 연속이죠. 그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역이란 말이죠. 주역도 결정론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점을 쳐서 가능하면 길한 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흉한 쪽은 피해가고 피하고 택하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기륭이 딱 결정되고 너는 흉한 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길하냐 흉하냐를 따져서 가능하면 길한 쪽을 택해서 좋은 결과를 보자. 그러니까 주역의 여규 태극. 주역의 태극의 원리가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계를 낳고 팔계가 기륭을 결정하고 기륭생대업이라 그랬죠. 기륭을 잘 결정함에 의해서 대업, 큰 업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팔계에 의해서 점을 친다는 것은 길한 쪽을 택해서 좋은 결과를 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것이 미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신. 칼 융 같은 그 심리학자, 현대의 심리학자는 어떤 내적인 프로세스라고 할까요? 내적인 어떤 그것이 외적인 우연성의 우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괴라는 것을 통해서 발현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싱크로니시티라고 불렀죠. 싱크로니시티, 공조성이라고. 그게 내면의 어떤 것들이 우연이라는 것을 빌려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심리학에서 그걸 이용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칼융 연구소에는 주역을 그렇게 보고 있죠. 단순한 미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미신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역은 미신 중에서는 굉장히 건지는 게 많은 미신이라는 말이죠. 건지는 게 많아요. 주역점을 딱 치고 나면 우선 나오는 것이 너 이거 해라 말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냥 따르냐 마르냐. 그런데 주역은 딱 나오는 것이 64괘 가운데 6개의 가장 추상적인 부호로 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 큰 상황은 이런 판이고 그 판에서 내가 있는 위치는 이런 위치 같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줍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주역 공부를 한다는 게 왜 필요가 있느냐. 뭐 답이 딱 나오는 거면은 필요가 없죠. 그걸 상황을, 괴와 내 상황을 맞춘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는 법을 모르면은 주역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풀이를 하려고 주역 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일단은 원리를 통해서 들여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음양이라는 원리로 내 상황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돼요. 이 연습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인생만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와중에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역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걸 정리하는 연습이 됩니다. 아 대개 어떠어떠한 요소가 이 상황을 지배하는 요소 같다. 대개 어떤 판으로 짜여진 것 같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힘도 늘어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은 정답은 없지만은 정답 유사한 건 있다고 그랬어요. 정답이 아 원칙은 있어요. 정답 원칙 굉장히 중요한 원칙 인생에 대한 어떤 강렬한 정렬과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만 넘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언제나 객관성 발을 한번 빼서 자기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성공이 보장됩니다. 늘 우리는 매몰되죠. 빠져버리죠. 상황에. 엊그제도 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원래 어떤 결혼은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래요?
판단력 부족으로 한답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건. 그 다음에 이혼은요, 인내력 부족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한답니다. 그게 어떤 삶의 어떤 정말 중요한 단면 같아요. 저희 정렬에 열정에 빠지지 않으면 판단력 부족이죠. 사실은 어느 정도 콩깍지가 씌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 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인내력 부족이라는 것도 맞죠.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참고 그 어떤 서로 적응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참지 못하면은 못한 이혼하는 거죠. 대개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는 말도 그래서 맞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하거나 상부를 하면은 빨리 결혼한다고 했어요. 재혼을 빨리 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보냈던 사람은 그 결혼이 다시 재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기억력 부족이라는 말은 대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삶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죠. 생애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컨닝이 안 되는 게 인생이거든요. 요즘 갑자기 해메뉴로 나가면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너무 또 쉽게 포기라는 것 같아요. 저는 생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일단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죠. 신중하게 한 다음에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자기에게도 증명하고 세상에도 증명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정답이 애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답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죠. 애초에 선택이 정말 잘못됐다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건 너무 근원적으로 선택이 잘못됐어. 그럼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선택이 적어도 선택할 당시에 내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택했다. 그러면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그 과정이 삶의 역정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그래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선택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애초에 너무 성급하게 정말 어떤 열정에 빠진다든가 뭐 그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엉터리 판단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보면 정말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면 결국 성공 못하고 큰 상처가 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될 때 이 선택의 교로에서 그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 주역이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다. 그것에 무조건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점이라는 건 어떤 때 치느냐. 적어도 자기가 양자택일 정도로 선택지를 좁혀야 됩니다. 충분히 사유를 해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다. 그럼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사유를 해서 대개 어떤 쪽이 좋은가. 정말로 그때는 불확정성이죠. 굉장히 우리는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자료를 많이 조사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건 정말 잘 모르겠다.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랬을 때는 주역점을 한번 빌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점을 치면은 상당히 주역점의 해석도 영향가 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상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점괘를 뽑았을 때 아, 이 괘가 되게 뭘 얘기하는 거를 들여다보는 눈이 높아져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점을 쳐놓으면요. 괘 해석이 안 돼요. 왜? 내 상황을 내가 잘 모르는데. 이 들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양자택일의 정도까지 선택지를 좁혀놓고 양자택일에서 점을 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자기가 혼자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보이지 않던 다른 시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런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쳐야 돼요. 함부로 점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점이라는 건 어차피 칼융이라니 거기서도 얘기했듯이 내 어떤 내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과 이 우연성이 연관이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치지 않는 게 옳아요. 저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저는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어떤 모색을 하고 집중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예전에 뭐 신탁이라는 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믿을 만해요? 계시는 어때요? 계시. 종교 믿는 분들은 계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자산정약용은 주역에 굉장히 대갑니다. 자산정약용이 주역 그 사전이라는 엄청난 저작을 냈습니다. 다산정약용만은 학자가 한국에 거의 없죠. 세계에도 드문 학자입니다. 다산정약용은 유배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주역에 관해서 늘 주역에 자신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강진 유배가 있는 동안 굉장히 노력을 통해서 주역사전이라는 대저작을 냈습니다. 자기 평생 자찬 묘지명을 보면은 다산정약용이 스스로 쓴 묘지명을 스스로 썼어요. 자찬 스스로 쓴 묘지명. 거기에는 내가 평생의 역작으로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역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리의 사전하고 주역 사전이다. 이랬습니다. 상리의 사전. 상리에 관한 그 책입니다. 주역 사전. 네. 이 두 개를 자기 평생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으로 삼았습니다. 그 정약전인가요? 흑산도 유배가 있던 그 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죠. 형제간에 우애도 떴고 굉장히 학문도 높았는데 정약전이 그걸 보고서는 이건 내 책은 정말 주역사전은 내 힘만이 아니다. 신우다. 신우의 도움이 쓴 것 같다. 어떻게 내가 이런 책을 썼냐 할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역 주석서 가운데 가장 빼어난 주석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주역사전이 저는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역사전을 제가 또 열심히도 읽었는데 주역사전 가지고 강의하면 한 두세 교회 강의하면 한 학기가 끝날 것 같아요. 도저히 얼마나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다 밝혔습니다. 그런 그 아주 대단한 저작이죠. 그런데 다산정약용은 주역의 어떤 점으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약간 그 배척했습니다. 너무 그러나 다산은 주역을 어떻게 봤느냐? 이건 신의 계시를 해석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뜻을. 신이 말로 일러주지 않고 주역이라는 괴를 통해서 어떤 인간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데 신의 언어, 신의 말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라고 다산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종의 계시성의 계시를 괴로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비체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 그건 정말 거짓말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가엽게 생각합니다. 가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경험 못했다고 없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초능력이라고 하는 대단한 초능력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인간에게는 초능력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능력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저도 체험했고 제 몸에서 체험했는데 그걸 내 체험이 너 환상이다라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체험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그런 거 그 초능력이라는 걸 모를 때도 이상한 체험들이 있어요. 이상한 체험들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최면술을 배웠어요. 자기 최면을 배웠어요. 최면술에. 근데 최면술 배우고 잠자는 데 제일 많이 있었죠. 딱 최면술 걸고 몇 시에 깬다 그러면 딱 일어나면 종 치는 거 있죠. 정말 정확해요. 어떻게 몇 시간 얼마든지 잘 수 있고 집중하면 5분에 영어 단어 100개씩도 외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살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사람은 꾸준히 차근차근 걸어가는 그 힘을 길러야지 단기간에 뭘 하는 거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 아우가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속독수를 배우더니 이런 두꺼운 책을 휙 한 번에 읽어요. 몇 분 안 걸려요. 쭉 이렇게 냉기는 속도로 읽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보면 기억률이 굉장히 높아요. 신통하더라고요. 굉장히 속독수라는 게 그게 있어요. 책이 빨려들어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 지났던 그 나이가 차이가 많죠. 네가 1년 후에도 그걸 잘하면 내가 큰 상을 줄게. 그랬더니 형 안 될 턱이 있어?
엠마 잔소리 말고 1년 후에 보자. 1년 후에 봤어요. 어떻게 생각이 났어? 너 그거 되냐?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맨날 책을 읽으면서 바짝 이렇게 그냥 그래서 봅니까? 대개 집중력이 일반적으로 향상돼서 독서 능률이 향상돼야 되는 거지 속독술 같은 걸로 승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간에는 되지만 오래 장기간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체면 쓸 때 그 신비 체험이라고 하면 신비한 것도 아니죠. 근데 그때 저 어린 시절에는 방에 뭐 전기불 켜고 잘 시절이 아니죠. 깜깜한 방에 동생하고 자는데 새벽에 몇 시에 깬다 그랬는데 동생이 제 옆구리를 발로 찬다든가 그러면은 중간에 깨죠. 중간에 또 깨면은 몇 시지? 하는 생각이 들면 눈앞에 시계가 보여요. 이만한 시계가 몇 시를 환하게 보여요. 아, 이거 뭐가 헛걸 보나 싶어서 불을 켜고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굉장히 저는 시계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어떤 그 생체 시계가 있었던 게죠. 그러니까 깜깜한 방에서 시계 본다는 게 우습죠. 근데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초능력도 아니고 아마 그 어떤 약간의 그 뭐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잊어버렸죠. 근데 정말 우스운 예로 제가 그 한동안 그 돌을 닦아서 뭘 좀 해보겠다고 돌을 닦는다고 열심히 막 그 참선도 하고 막 그 수행을 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묘지에서 상당히 많은 밤을 세웠습니다. 그 여름밤에 참선하려고 방구석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죠. 돗자리 하나 들고서 저 공동묘지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판판하고 비석도 있고 굉장히 아주 앉아서 시원하고 그래서 근데 이슬이 문제예요. 이슬. 이슬 안 맞으려고 맥고자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퇴두를 몇 바퀴 돌려서 삿갓 마냥 만들어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꽤 여러 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은 못 봤어요. 꽤 여러 밤을 잤는데. 근데 제가 귀신으로 오해를 받았죠. 진짜 오해받았어요. 몇 등에서 공동묘지 밑에서 이제 이웃마을로 통하는 길에 있단 말이죠. 근데 아마 새벽에 제가 흥얼거리고 아니 있었더니 아마 밤에 이웃마을에 다녀올 분이 다녀오다가 한 2시나 됐나 긴급을 하고 뛰더라고요. 분명히 그 사람 귀신 봤다고 할 거예요. 몇 등에 어떤 놈이 앉아가지고 허염게 앉아서 흥얼거리고 있었으니 귀신인지 뭡니까. 아니 귀신은 뭐 근데 묘지에서 잡으면은 참 묘지가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하루 처음에 첫날은 좀 으시시한 것도 있는데 하루 자고 나면 참 편안하고 아늑하고 좋습니다. 그러던 시절인데 그때는 제가 무슨 열이 받아서 한 석 달을 눕지를 않고 막 이제 수행을 한다고 장좌불하라고 하죠. 스님들 뭐 몇 년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도 좀 몇 달은 해봤어요. 제가 눕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눕지 않고 버티는데 잠을 안 잘 수는 없거든요. 잠을 안 잘 수는 없죠. 졸죠. 근데 막 새벽에 졸다가 아유 몇 시야? 아 그러면 또 그때 시계가 보여요. 아니 그때는 체면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시간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가 시계가 뚝 보여요. 그래서 그때 지도하던 스승이 계셨어요. 그래서 은근히 아유 선생님 저는 그 몇 시인가 생각을 하면 시계가 보이네요. 그랬다가 정말 눈이 빠지게 혼났습니다. 뭐라고? 그러더니요. 그 얘기 그대로 전할게. 시공을 초월할 공부를 한 놈이 뭐 시계가 보여? 아따 정말 혼났네요. 그 뒤로는 시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 그래 보세요. 그게 좀 우습죠. 하여튼 그러나 그 현상도 일반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에요. 시계가 갑자기 멀거니 보이는 건 보이니까 그런 체험 같은 거. 아니 불교 같은 데는 아예 불교에는 수행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수행이 되면 반드시 초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리에. 삼명육통, 육통이라는 게 삼명이라고 하고 육통이라,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삼명육통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인데 초능력을 부정한다? 그건 불교도가 아니에요. 불교 교리, 기본 교리입니다. 그건. 삼명육통이 어느 정도 수행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삼명육통이라고. 삼명,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이라고. 육통이라는 게 뭐 천안통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직감, 육감이라는 걸 넘어서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그게 허투루 그냥 하면은 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점을 칠 때는 적어도 정성을 목욕재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정신을 모으고 자기가 점을 치려는 일에 정신을 모으고서 경건하게 물음을 던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려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이건 충분히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주역이 자꾸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또 이걸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의문이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공부하는 만큼 공부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이 의미를 충분히 저는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얘기까지 하고 주역이라는 책에서부터 좀 차분하게 여러분 교재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저 해야 되겠어요. 유학에 왜 이게 점이 의미가 있느냐. 공자는 자기 학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학이 상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학 상달. 비근한 일상적인 일에서 배워서 가장 높은 원리에 이르는 학문이다. 내 학문은. 나는 하학이 상달했다 그랬습니다. 하학 상달.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학 상달이란 말. 우리 일상적인 삶을 팽개치고 가장 높은 원리만은 추구한다? 그러면 한 군데 치우치죠. 우리 일상적인 삶에 발을 확실하게 디디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높은 원리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공자의 학이라는 것이 하학과 상달 이 두 축이란 말이죠. 저는 주역이라는 것이 하학상달의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점이라는 것은 뭐죠? 가장 절실한 일입니다. 내가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점을 칩니다. 절실한 것처럼 관심이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관심 안 가고 하는 공부 해보려고 하면 잘 되든가요? 안 되죠. 내가 그런데 정말 관심이 있어? 주역점은 내 가장 원초적인 나의 삶의 욕구와 연결됩니다. 그 점이라는 행위가 그래요. 내 일상적인 삶, 이 삶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점입니다. 상달 왜 그러냐? 주역을 통해서 어디로 이르르죠? 원리에 이르릅니다. 음양이라는 원리. 가장 일상적인 삶의 관심. 이걸 통해서 점을 치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가장 높은 음양의 원리, 나중에 음양과 태극이라는 원리까지 이해하게 되는 그런 틀이 바로 주역입니다. 가장 바닥, 나의 일상적인 삶, 욕구 이것에서부터 저 위에 이르는 원리, 가장 우주적인 원리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주역, 이 틀이다. 이 점이라는 것과 원리,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역을 공부하시더라도 이 관점을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점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너무 기륭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삶을 객관적으로 보고 원리를 통해서 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분명하게 주역을 통해서 하면 할수록 뭔가 맛을 느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권해드립니다. 일단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이만치 깔았으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역이란 책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역이란 책은 주대의 역이라고 그랬죠. 주역. 그래서 원래 주역이라고 안 하고 역입니다. 시이서 역입니다. 그래서 경에 들어가죠. 사소삼경이라고 할 때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경도 안 붙이고 고대 문서에서 시왈, 시운 그러면 무조건 시경입니다. 주대의 문서라든지 그런 때 시에 말하기를 하면은 누구의 시가 아니라 무조건 시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시경. 서운 그러면 서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괄, 여군 뭐 그러면 다 주역입니다. 시서 역이에요. 근데 여기 주역이라고 왜 붙었느냐? 주대에 정립된 역이고 주대에 가장 많이 쓰여진 역이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연산역, 하대는 연산역, 그 다음에 귀장역 있었다고 그래요. 하은. 그 역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연산역이다, 귀장역이다라고 해서 조금씩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뭐 파편적으로 자료가 나오기는 한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역서는 주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성립연대를 따지면 굉장히 오래, 기원전 정말 굉장히 뭐 복희로 소급된다고 하니까 주역에는 분명히 복희를 주역의 원조로 봐요.
복희 시획 8괘 그랬습니다. 복희가 처음 8괘를 그었다. 8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8개의 괘, 건태, 이진, 손감, 간, 곤이라는 8개의 괘를 복희가 처음 그었다. 그 다음에 8괘라고 했으니까 그때 복희 때는 아마도 아마 복희 때까지 소급될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 주역의 역사를 막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걸 거예요. 처음에는 8괘 가지고 점을 쳤을지도 몰라요. 8괘 가지고 그냥 점 쳐서 대충 이렇게 8개의 선택지 가지고 점을 쳤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8괘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8괘를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여규 태극 시생 양 양이생 사상 사생 8괘라고 하지만은 사상이라는 것이 그 주역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기록은 없습니다. 음양에서 바로 8괘로 갑니다. 네 개의 괘가 있었던 기록은 없습니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 태음, 소음, 소양이다라는 것도 그것도 소강절의 주장입니다. 사상이 누구는 사상을 뭐로 보느냐? 천지, 수, 화가 사상이다. 하늘, 땅, 물, 불. 그러니 천지, 일월 이것이 사상이다. 괘로 얘기하면 건곤감리 저 사정괘 이것이 사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는 네 개의 괘,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진 괘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강절의 역법에 나오는 겁니다. 사상체질론 같은 것도 다 있는데 하여튼 주역에 원래 사상이 무엇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괘전을 보면은 음양에서 바로 겸삼재라고 했습니다. 삼재를 상징해서 사람과, 아니 하늘과 땅과 사람. 삼재를 상징해서 세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핵. 삼.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핵을 그니까 당연히 2의 3승이니까 8입니다. 8개의 괘가 나옵니다. 8괘. 복희가 시핵 8괘에 그랬습니다. 복희가 8괘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전법이 나와서 차츰 복잡해지다가 64괘로 언제 발전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발전된 전법으로 64괘, 8괘를 위아래로 겹칩니다. 겸. 그래서 64괘가 됩니다. 그냥 6획의 괘가 아니라 분명하게 어떻게 되느냐? 8괘를 위아래로 겹친 겁니다. 8괘를 위아래로 겹친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을 칠 때도 그냥 6획을 쭉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8괘를 위아래로 겹친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주역괘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점사가 붙습니다. 점사. 요 괴를 뽑았을 때는 대개 요런 상황이다. 요렇게 해라. 라고 하는 점사가 붙습니다. 점사는 누가 붙였다고 많이 얘기가 되느냐? 문왕이 붙였다고 많이 얘기가 됩니다. 문왕이. 문왕이, 문왕하고 주역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유리에 그 하은주 그 네, 은의 마지막 왕이 어떤 왕이죠? 은 마지막 왕이 주왕입니다. 걸왕이 그 하의 마지막 왕이고 주가 그 은의 마지막 왕입니다. 주가 얼마나 포악했다고 그래요? 근데 포악했다고 하는 거 말고 굉장히 똑똑했대요. 주가. 엄청나게 영민했답니다. 힘도 엄청나게 셌답니다. 그런데 똑똑한 머리로 힘도 센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니까 더 많이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공자 노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지불선 부불여시지시며 주가 나쁜 짓 한 게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지 모르다.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군자는 오고 하류 낮은 데에 머무는 걸 싫어한다. 천하지하 개귀한 천하의 나쁜 게 다 거기가 들러붙는다. 한번 나쁜 이름을 떨치잖아요. 고대에는요. 나쁜 거 다 거기가 들러붙어요. 주가 엄청나게 영민했대요. 머리도 좋고. 근데 문왕이 그때 그 주왕일 때 문왕이 제후면서 3분천하 6위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3분지 1을 거의 세력권으로 흡수했어요. 천자 왕 밑에 제후가. 그러니까 주가 얼마나 그 경계심도 많고 막 미웠겠어요. 그래서 문왕을 잡아다가 유리라는 데 유폐를 시켰죠. 유폐시켰습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결국은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죠. 무왕이 천하통일을 하죠. 문왕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문왕 때 거의 천하통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왕부터 주의 시조를 삼습니다. 왕층, 문왕, 무왕, 문무 그러죠. 무왕 때 천하통일하려고 출정할 때 백이숙제가 말고삐를 잡고 말렸다는 거죠. 백이숙제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무왕이. 문왕이 그렇게 아주 성인급에 들어가고 그런데 주에 의해서 유리에 유폐됐다고 하죠. 그랬을 때 그때 주역을 연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에 주역을 연찬하고 그래서 정사를 문왕이 붙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연구된 학자들로는 문왕이 한 사람이 붙인 건 아닐 거다. 문왕이 상당히 공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점사는 한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대대로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견에도 뭐라고 해서 대동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섯 가지 요소를 본다고 그랬죠. 점, 서, 그 다음에 거북점과 시초점, 그 다음에 임금의 뜻, 신하의 뜻, 대신의 뜻, 백성의 뜻. 그러니까 그 점서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복관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복관이 있습니다. 그 복서. 그래서 복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에는 점을 쳐요. 그리고 점 기록을 남깁니다. 점 기록을 반드시 남깁니다. 그 중에 굉장히 영험 있고 범용성이 있는 점사들이 모여서 주역의 점사가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점 가운데 고대 점으로 굉장히 유명한 점이 있죠. 문왕이 그 천하통일을 할 때 그 가장 큰 역할한 게 누구예요? 주가 천하통일할 때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태공망이라고 그러죠. 강태공. 강태공 뭘로 유명하죠? 낚시꾼의 원조. 이수에서 낚시. 그 80 먹어서 등용이 됐나요? 하여튼 그 낚시만 한 사람이에요. 낚시꾼. 강태공이라고 그러죠. 태공망입니다. 태공망을 어떻게 얻었느냐? 문왕이 사냥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사냥은 국가적인 큰일입니다. 옛날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군사훈련도 되고, 말하자면 그 농사를 해치는 여러 그 짐승들도 잡고, 사냥훈련도 되고, 다 여러 가지 축제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은 국가적인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점을 쳤습니다. 점을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점괘가 지금도 전해져요. 전해지는데 뭐라고? 비웅비비. 이번에 나가서 잡아들일 올 사냥감은 곰도 아니고 큰 곰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정말 국가를 보좌할 큰 인재를 잡아들일 올 것이다. 사냥감이 이 점괘가 나옵니다. 그 점괘를 얻고 사냥을 가서 이숙가에서 낚시라는 태공망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 인재라고 해서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고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몽구라는 책이 나와 있어. 몽구. 몽구라는 책이 있어요. 몽구라는 책은 주역에서 제목도 따온 거예요. 주역의 산수몽구에 보면 내가 가르칠 학생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몽구와 배울 학생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몽구. 몽이 어린아이가 나를 찾아서 온다. 그래서 제목이 몽구라는 제목도 주역에서 나온 건데 몽구라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고사성어가 표제어가 있습니다. 공명, 와룡, 여망, 비웅이라는 표제어가 나옵니다. 공명은 와룡 선생이라고 불렸고 여망, 태공망은 그 사람을 얻어올 때 곰이 아니라는 그 점괘를 얻고 가서 얻어왔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점을 친 거죠. 그런 점사, 그때 주역점을 쳤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점, 그 점사 가운데 아주 굉장히 설득력 있고 범용성도 있고 결국 해석도 좋았던 맞았던 그런 점사들을 모아서 꾸민 것이 주역 경이다. 그게 경입니다. 점사를 쭉 모은 것, 요게 주역의 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 역경이라고 할 때는 그것만 경이에요. 지금은 주역이라고 하는 데는 그것만 붙어 있지 않고 딴 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전이라고 합니다. 경과 전. 경과 전, 이렇게, 보통은, 이제 경은 뭐고 뭐냐면은, 할 때는 성경 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현전. 성인이 쓴 건 경이고 현인이 쓴 건 전이다. 성경현전 이렇게 말했는데 주역의 경우에는 이게 이 말이 안 맞을 겁니다. 하여튼 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사. 앞으로 이제 보면 정사, 요 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것이고 나머지는 전입니다. 전이 뭐냐? 전엔, 전은 보통 우리가 지금 십익이라고 부르는 거, 열 개의 날개라고 하죠. 주역의 열 개의 날개라고 하는 것이 전입니다. 열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주역에는. 열 개의 날개, 십익은 공자가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공자가 성인이니까 현전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공자야말로 대성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현전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성경현전. 대학 창구 같은 데는 대학 경이 있고 전입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은 공자가 하신 말씀이고 전은 뭐 자사가 붙였다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주역에는 십익을 공자가 붙였다고 하니까 현전이라는 말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십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사 상하, 계사전 상하가 있고 설계전이 있고 문헌, 건궤문헌전, 곤궤문헌전, 뭐 석궤전, 설계전, 잡궤전, 뭐 대상전, 소상전, 상전 그래가 10개 합하면 나옵니다. 여기 책 있으니까 보시고요. 10개입니다. 십익은 공자가 붙였다. 보통 전통적으로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붙이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거의 분명합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설계전 같은 것은요, 설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계전을 제가 얘기할 텐데, 설계전 같은 것은 주역이 성립발 초기부터 설계전이 없으면 점을 못 쳐요. 공자가 붙였다면 너무 늦어요. 이미 공자가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설계전은 주역 성립 초기부터 아마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자가 지치 않았다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이유. 계사전에는 상당히 많이 자활을 하고 나옵니다. 자활. 계사전에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가 스스로 지우면서 자활 그랬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현전이라고 할 때 그 십익을 공자가 지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 계사전이 분명히 자활, 자활, 자활 수도 없이 나오는데 자기가 쓰면서 자활하고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은 거 아니에요. 공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자는 원래 창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수리부작이라고 그랬어요. 수리부작. 수리부작. 옛것을 전승해서 기술하되, 전술하되, 내가 창작하진 않았다고 한 분이 공자 논어에 나온 말이에요. 오로지 공자가 스스로 거의 붓을 대서 쓰다시피 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춘추. 춘추도 노나라 역사서인데 공자가 정리했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그건 굉장히 공자의 그 자의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공자가 스스로 나를 기르게 할 것도 나를 욕되게 할 것도 춘추라고 한 그런 말도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보세요. 시경, 서경, 주역 뭐 이런 거 전부 공자가 정리한 것이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익도 아마도 그 전에 있던 기록을 좀 정리해서 완전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공자가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주역 그 연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참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고고학 발달하고 문헌학 발달하면 많이 변하는데 주역 연구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백서 주역의 발견입니다. 백서 주역, 백서. 백서, 비단백자 글서자예요. 책서자. 백서. 마왕태라는 고한묘랍니다. 한시대의 묘예요. 한묘. 마왕태라는 곳에서 딴 데서도 발견되는데 마왕태 한묘는 아주 유명해요. 거기에 대량의 비단에 쓰여진 책, 글이 발견돼요. 책이 발견돼요. 그걸 백서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대의 문서죠. 한대 초기 분묘예요. 그러니까 진한, 바로 한대.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노자. 노자 백서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주역 백서가 발견돼요. 주역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역 연구에서 상당히 충격을 준 것이 노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노자 백서가 발견됐는데 우리는 지금 노자를 읽는 것은 도덕경입니다. 도경이 나오고 덕경이 나옵니다. 도가도 비상도에고 나오는 건 이제 노자의 상경에 해당해서 도경이라고 부르고 응용편은 덕경이라고 부릅니다. 도경, 덕경. 그런데 백서는 말이죠. 덕경이 앞에 나와요.
도덕경이 아니에요. 덕도경이에요. 백서는 덕도경.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노자를 첫 번으로 주석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자를 제일 먼저 주석한 사람. 한비자. 예. 아, 굉장히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전번에 지천 택배할 때 딱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다 아시는 얘기를 떠드는 거 아닌가 가끔 가서 좀 겁이 나는데 그래도 떠들겠습니다. 한비자입니다. 한비자하고 노자는 거의 극과 극 같지요. 노자는 법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적이 더 많아진다. 간소하게 해라. 이게 노자입니다. 한비자는 엄격한 형벌주의자 아니에요. 극단인데 한비자가 자기 사상을 펴는데 노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비자의 노자에 관계된 편이 두 편이 나옵니다. 해노편, 윤호편입니다. 해노편이라는 말 자체가 노자를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해노. 윤호도 마찬가지예요. 해노편, 윤호편. 근데 한비자의 그 한비자의 노자를 해설한 순서가 덕도경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한비자가 본 노자는 마왕태에서 발견된 그 백선노자와 순서가 같았던 거예요. 왕필이 주석한 노자가 이제 지금 우리가 주로 읽히는 왕필본. 그럼 그건 가짜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두 종류의 노자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두 종류의 노자. 그러니까 노자를 주로 형이상학적인 도옥 원리 이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덕경으로 읽었고 응용, 세속적인 어떤 삶의 응용과 뭐 정치에 응용한 사람들은 덕경을 앞세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덕도경이에요. 도덕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당히 문자가 들쑥날쑥해요. 달라요. 그게 지금 도덕경에서 애매하던 것이 아 이렇게 보면 다르지 하는 것이 해석되는 것도 많고 아, 지금 해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충격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더 클지도 몰라요. 주역이에요. 주역 백서가 발견돼요. 완전히 다는 아니고 조금 막 부서진 부분도 이제 삭은 부분도 있는데 거의 완전하게 발견돼요. 그 이전에 물론 더 오래된 건 주역 더 오래된 건 초주간이 있어요. 초주간 초시대의 그 전국시대의 주간이 발견된 것도 있는데 그건 많이 남질 않아서 근데 한비 아니 마왕태 주역은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달라요. 또 괴 순서도 달라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에는 십익이라는 것이 붙어있질 않아요. 십익이 지금 주역책처럼 붙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주역은 괴는 다 같은데 배열 순서도 다르고 십익도 없으니까 뭔가 당시에 연구되던 주역은 조금 다른 체제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중간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화산역교 같은 데 보면 불상왕후 고상기사라는 대목이 나중에 나올 우리가 안 할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해. 불상왕후 고상기사라는 건 뭐냐? 제후를 섬기지 않고 벼슬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뭐 영화 부경화 벼슬하지 않고 고상기사 자기 자유롭게 자기 삶을 논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이 전부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야, 이건 굉장히 뜻높은 선비의 행태다. 응? 세상에 나가서 영화를 꿈꾸지 않고 계속 뭔가 이런 걸 했다. 좋게 쫙 해서 그랬어요. 근데 백서주에게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불사왕후 고상기사 흉하다. 미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건 상당히 여지가 많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보면 흉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충격을 준 것이 주역 백서예요. 그러니까 고고학 문헌학에 굉장히 중요한 큰 사건이 앞으로 아마 한 번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나올 거예요. 진시황 묘가 발굴되면 아마 또 한 번 세상이 뒤집힐 것 같아요. 진시황 묘를 발굴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지금 마왕태니 아니 병마용이 하는 거 그 전부 뭐 부실이에요. 부실 쉽게 얘기하면 진시황 본 묘는 아예 발굴도 안 했어요. 열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 말로는 수운을 막 그냥 막 하고 함정 같은 게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잘못 발굴하면 무너질 위험성도 있고 상당히 위험성도 있어서 안 한다 그러는데 현대 기술로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근데 딴 거 다 이제 본전 뽑을 만큼 뽑아 먹고 했을 때 발굴해서 크게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할 수 있는데 좀 미루고 있을 거. 마왕태만 해도 엄청 장사 잘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 그 큰 사건이 날 거예요. 거기서 아마 문서도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건이라면 우리가
뭐 잘 몰랐던 사실,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면서 확나이 발전하죠. 아, 지금 주역과 관계에서 하은주라고 할 때, 야, 아주 꽤 예전에는요, 은 시대도 하은주라고 할 때, 은도 전설이라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 역사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은어에서 대량의 문서가 발견되죠. 아니, 갑골문이 발견되잖아요. 은어라는 데서. 그러면서 이게 확실하게 역사 시대로 편입이 되죠. 그렇듯이 고고학의 발전은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자극을 주는데, 주역에도 이게 큰 자극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고체제의 주역이 그것만 고집할 건 아니다. 시빅 같은 것도 딱 원래 고정불변의 시빅 그런 체제로 주역이 읽혔던 건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경, 그 다음에 전인데 전도 분명하게 공자 저작은 아니다. 전은 그중에 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두 개입니다. 하나의 전은 설계전입니다. 설계전. 설계전은 왜 알아야 되느냐? 설계전을 모르면 전풀이를 못 합니다. 자, 주역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어떤,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딱 물음을 던졌을 때 답이 오는데 답이 어떤 형태로 온다고 그랬어요? 암호로 옵니다. 암호. 쉽게 얘기하면 주역의 답은 우리한테 암호를 던져줘요. 뚝.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이제 그 군대에서 암호 아니 암호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암호로 통신을 해요. 암호문으로. 그럼 암호로 통신할 때는 암호를 해석하는 약호집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약 제가 여러분과 암호로 타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암호는 무슨 뜻이다라는 암호 해석의 약호집이라고 그래요. 그걸 약호. 고. 약호집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약호집이 없으면 아무 해석이 안 되죠. 내가 보낸 게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설계전은 약호집이에요. 내가 물음을 뚝 던졌어.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딱 답이 왔어. 답이 그런데 뻔히 아는 답이 아니고 약호지 암호로 온 거야. 짝대기 여섯 개의 암호로. 그러면 이 암호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할 때 설계가 없으면은 풀 길이 없습니다. 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전은 주역 초창기부터 있어야 돼요. 설계전은 여러분 모르면은 전혀 주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설계는 그래 여러분들이 거의 기본은 설계의 기본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설계의 기본은. 그 다음에 교사면은 왜 중요하냐. 주역이 점치는 책에 그치지 않고 어떤 철학서, 정말 삶의 원리와 세계의 원리를 밝혀주는 철학서로 등급이 향상된 건 계사전을 통해서입니다. 계사전 말고 뭐 문헌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주로 계사전이 주역의 어떤 가치를 정말 점책에서부터 어떤 형이상학서로 승급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치는데 가장 기본인 설계전, 그 다음에 계사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전, 소상전 같은 거는 점해석에 바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주역체계는 전이 바로 경에 껴들어서 붙여져 있으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역은, 자, 보세요. 이제. 왜 그러냐. 주역을 딱 이제 점을 치면은 뭐 8괘가 아니라 64괘가 나옵니다. 64괘의 괘가 괘 가운데 하나가 나오죠. 뭐 이런 형태 여섯 개의 부호로 만들어진 괘가 나옵니다. 여섯 개의 부호. 이게 64괘죠. 64괘를 통해서 점을 치는데 주역에서 점을 친다는 건 뭐냐? 우선은 괘가 쭉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상괘와 하괘가 나눠져 있습니다. 상괘와 하괘. 저 위에 걸 상괘라고 하고 아래 걸 하괘라고 합니다. 아래의 괘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내괘라고 하고 안내, 속이라고 그래서 내괘, 저걸 외괘라고도 합니다. 내괘, 외괘, 상괘, 하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팔괘가 기본입니다. 두 팔괘의 두 개를 겹친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점을 친다는 건 뭐냐? 이 팔괘에다가 우리가 묻는 사태와 관계된 뭘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팔괘에 무엇이 대입되느냐를 알으셔야 됩니다. 설계에서 가장 기본으로 설명하는 것이 팔괘에 무엇이 대입되느냐 이겁니다. 팔괘에 무엇이 대입되느냐. 그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시면 애초에 주역이 못 들어가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역 공부하면서 계속 보셔야 돼서 여러분 드린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가끔가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페이지를 보세요. 맨 마지막에. 팔괘표, 설계표입니다. 이게 설계표라고 합니다. 설계표.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맨 마지막 쪽에 보세요. 이 설계표 8괘에 각각 무엇이 대입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8괘. 건, 곤, 진, 손, 감, 니, 간, 태. 그랬는데 원래 건, 태, 진, 손, 감, 간, 곤으로 순서를 매기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매겨봤어요. 건, 곤, 진, 손, 감, 니, 간, 태.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딱 확실하게 머릿속에다 나머지 저 뒤에 거는 좀 잊어버리셔도 될 게 있는데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게 방위까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방위. 방위까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암기를 하세요, 이거. 이게 기본 툴이니까. 요거 보세요. 자, 거는 자연, 대자연에서는 하늘이 대입돼요. 성질에서는 구수에 따른 성질이 대입된다는 겁니다. 가족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대입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에서는 머리가 들어갑니다. 머리가. 방위는 서북방입니다. 서북방. 요거, 요까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딱 하면은, 건 방위가 뭐죠? 그러면은 딱 서북방 이렇게 떠오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곤 보세요. 땅이에요. 땅. 음의 상징이죠. 음이 세 개가 겹친 거죠. 거는 양이 순수한 양이고 음이 세 개가 겹친 그 다음에 유사남이고 가족관계에서는 어머니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건곤이라는 부모가 어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 자식이에요. 여섯 자식. 곤이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신체에서는 배입니다. 배. 왜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되게 짐작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가 가장 몸에서 평평해요. 땅처럼. 그리고 모든 영양이라든지 그 수급을 여기 배에서 해요. 그러니까 몸을 길러주는 근본이 될 수도 있죠. 배. 그 다음에 방위는 서남 쪽입니다. 진은 우레입니다. 우레.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질이 움직임.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자, 건과 곤이 결혼을 해서 여섯 자식이 태어났어요. 건, 곤. 그랬을 때 진이 왜 맏아들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 그 팔괘 가운데 양과 음이 섞여 있는데 홀수괘가 있는 것이 괘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음괘냐 양괘냐. 자, 우선 괘가 팔괘가 음에 속하는 괘가 네 개, 양에 속하는 괘가 네 개입니다. 홀수괘가 있는 게 결정을 합니다. 양이 하나 있거나 세 개 있는 것은 양괘고 음이 하나 있거나 세 개 있는 것은 음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서부터 괘를 그어가기 때문에 부모가 결합을 해서 첫 번째 제일 밑에 양이 나왔죠. 제일 밑에 양이 나온 겁니다. 하나의 양이. 그래서 맏아들입니다. 제일 밑에 나온 아들. 제일 처음 나온 아들. 맏아들. 그 다음에 손은 음이 제일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맏딸이죠. 그 다음에 맏아들. 그 다음에 움직임과 관계돼서 신체 부위는 발에 해당합니다. 발. 그 다음에 동쪽입니다. 동쪽. 동쪽. 방위는. 그 다음에 손은 바람입니다. 바람. 손풍이라고 그냥 아예. 바람. 그 다음에 따른다, 들어간다는 성질이 있어요. 손은. 그 다음에 맞다리입니다. 음이 제일 밑에 나왔죠. 하나가, 하나의 음이 제일 밑에 나왔어요. 맞다리입니다.
신체 부위는 넓적다리에 해당합니다. 넓적다리 고. 그 다음에 방위는 동남쪽입니다. 감은 물입니다. 물. 그 다음에 험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께는 험난한 난관이에요. 빠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의 중간의 아들입니다. 양이 중간에 들어와 있죠? 중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에서는 몸에서는 귀에 합니다. 귀. 그 다음에 방위는 북쪽입니다. 북쪽. 그 다음에 리는 건곤 감리할 때 리는 불이라는 뜻이고 태양이라는 것, 태양 해도 여기 들어갑니다. 빛난다, 붙는다는 뜻이 있어요. 빛난다, 붙는다. 그 다음에 중간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서는 눈에 해당합니다. 눈. 그 다음에 방위로는 남쪽입니다. 간은 산이고 머문다, 멈춘다는 뜻이 있고 그친다, 멈춘다, 끝난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고 손이나 손가락을, 그 다음에 방위로는 동북방향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간방이라고 그럽니다. 동북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간방이라고 합니다. 태는 연못이고 기쁨이고 막내딸이고 입혀에 해당합니다. 이건 뭐 방위는 서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것이 그 감리에서 얘기하면은 사이에 낀 양은 어때요? 사이에 낀 양, 그 감이죠. 건곤 감리. 사이에 낀 양은 험난함이에요. 역경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사이에 낀 남자는 괴로운 거예요. 양사에 낀 음은 어때요? 양사에 낀 음은 빛난다는 거예요. 그게 홍일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성 사이에 여성이 끼면은요, 빛나요. 근데 여성 사이에 남자 끼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아마 이 괴상으로도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괴상으로도. 사이에 낀 양은 험난함이고 아주 상황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양사에 낀 음은 빛남이에요. 그 애들이 뭐 그 한자를 요새는 뭐 만든다 그러나요? 장난스럽게 우물정자에다가 요거 점 찍어놓고 이걸 무슨 글자라고 그래요? 퐁당퐁자. 퐁당퐁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근데 애들이 만들다가 만드는 그 재미난 한자가 이런 한자 보셨어요? 이런 한자, 이런 한자. 계집 여자 사이에 사내 남자가 들어간 이런 한자를 보셨습니까? 옥편에 나오는 한자입니다. 이걸 애들은 모르고서 이걸 황홀할 황자라고 했어요. 황홀할 황자래. 여자 사이에 낀 남자. 천만의 말씀을요. 여자 사이에 남자 끼면 황홀한 게 아닙니다. 이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옥편에 보면은 희롱할요라고 나옵니다. 희롱할요. 근데 예전 진짜 자세한 옥편에는 뭐라고 나오냐? 계집이 산에 희롱할 요자입니다. 계집이 산에 희롱할 요. 또 거꾸로 이런 글자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도 요자입니다. 옥편, 예전 옥편에. 자세한 옥편에는 역시 저건 뭐라고 나오느냐? 산에가 계집 희롱할 요라고 나옵니다. 황홀할 황자 아니라는 거죠. 그 뭐 자동 수레거자 밑에 사람인자 써놓고 뭐 이런 글자도 애들이 이거 꽥이라고 그랬어요. 꽥. 애들이 만든 거지. 장난이. 하여튼 그렇듯이 이런 괴상에서 재밌는 게 많죠. 굉장히 여러 가지. 리라는 건 불이고 태양이기도 감은 달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대입이 됩니다. 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괴를 볼 8괴 64괴를 볼 때 위아래 괴에다 각각 우리 내가 원하는 점과 비슷한 걸 대입을 해 봅니다. 대입을 해서 일단 푸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은 대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 이런 때는 왜냐면은 대입이 그때마다 달라져야 돼요. 똑같이 하늘과 땅을 뭐 대입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내가 점치는 일에 따라 대입되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점선 어디다 쓰게? 점사 가지고 점이 안 돼요, 여러분.
점사 가지고 점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건의천께 중천건께로 간 첫 번째는 그 괴가 점사가 어떠냐 제가 쭉 읊어볼게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첫 번째는 잠룡무룡 못 속에 숨어서 힘을 기르는 용이다 쓰지 말아라. 두 번째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대인을 만나는 게 이롭다. 세 번째 괴 효 군자는 하루 종일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고 저녁 때는 두려운 듯이 반성한다.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다. 네 번째 혹 뛰어오르기도 하지만 다시 못에 머무르기도 한다. 허물이 없다.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허물이 없다. 아니 대인을 만나는 게 어렵다.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이다. 어? 후회가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점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의천께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거 이 점사는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어떤 사건에 대한 특수한 사건의 예시예요. 이 점사가 여러분들이 점을 치려는 모든 데 다 적용이 안 돼요. 적용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잠룡무룡 나왔으면 이 사람 좀 내비두자. 좀 힘을 키우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대입을 하셔야 돼. 하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입의 규칙, 요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가장 주역 공부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방위까지는 적어도 알으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잘 이제 방위 넘어간 건 좀 찾아서 하더라도 방위까지는 아셔야만 점치기가 수월해져요. 요. 자, 요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 시간 좀 넘었죠?